아니, 의과대학도 안 나온 여자가, 예.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고친 아들 고쳐놓고, 그렇죠. 예. 네.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해.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와 또 무슨 나무가 있다?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예. 네. 뭐를 아는 지식? 방법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식. 우리는 지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떠나서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서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참. 자, 시간은,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병만 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그 병 낫는 그것을 넘어서, 넘어서, 이제는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암은 지나갔으니까, 장수해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와 이 장수의 관계를 조금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장수도 이게 뉴스타트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딱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 텔로메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텔로메어. 텔로메어는 뭐냐면, 이 여기에 mirrors라는 말은 토막이란 말, 토막. 그리고 텔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텔레폰 그러잖아요. 텔레폰. 텔레라는 말은, 텔로, 텔레라는 말은, 끝머리. 그러니까, 왜 전화하는 거를 텔로, 텔레폰이라고 그랬냐면, 이제 전선이 있다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 상대방의 끝. 그래서 전화기를 우리가 단말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쪽 끝과 저쪽 끝. 근데 이게 무엇의 끝이냐 하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이야.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어. 염색체는 실뭉치야. 그렇죠. 오늘 할머니네 가족이 안 보이네. 가셨어. 네,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텔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인데, 이 양쪽 끝머리에, 지금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여긴 다 실뭉치죠. 유전자 뭉치지.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른, 여기에, 그런 토막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여섯 토막 이렇게 쫙 이런 이제 요게 이제 이 초록색 토막들을 양쪽 끝에 있다고 그래서 텔로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텔로메어 그런데 이제 장수학을 요즘 이 장수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래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도 자꾸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텔로메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찰해 보니까 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텔로메어가 어떻게 될까? 점점 짧아지지. 예. 점점 짧아질수록 이제 노화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예. 짧아져서 없어져. 점점 짧아져서. 그래서 텔로메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죽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예. 그래서 문제는 이 텔로메어가 얼마나 길게 남아 있느냐, 짧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수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빨리 죽을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그 참 놀라운 발견이죠. 발견인데, 여기 이제 성인들의 세포 안에 있는 이 염색체를 보면, 텔로메어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점점 텔로메어가 어떻게 양쪽에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 짧아져서 그래서 수명이 다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텔로메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수명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수명이 다 같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별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거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노화예요, 노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야. 즉, 그 말은 뭐냐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왜 다른가 하고 봤더니, 텔로메어가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왜 빨리빨리 떨어져 나갈수록 텔로메어가 짧아진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더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또 그 떨어져 나간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다시 채워주는 새 텔로메어가 와서 여기 또 붙어.
새 텔로메어가 또 생겨나. 그런 사람은 잘 짧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장수하는 거야. 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텔로메어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장수하느냐, 장수를 하지 못하고 단명하느냐라는 것은 이러한 옛날 텔로메어는 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지만은 이 새로운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장수와 단명이 그 노화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돼. 네. 그러면 이 새로운 텔로미아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텔로미아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새 텔로메어는 이 새 텔로메어를 초록색 텔로메어를 생산하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텔로메어를 자꾸 잘 생산해서 갖다 붙여주면 안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를 생산해내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텔로메라이즈라고 불러요. 텔로메라이즈 이렇게 불러. 그래서 텔로메어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란색 물질이 있는 거야. 이 물질이 있으면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장수할 거냐 못할 거냐는 결국 뭐와 관계가 있어? 저 노란색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텔로메어가 자꾸 빨리빨리 생산이 되고, 그러면 자꾸 갖다 붙이고,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어디서 생산이 되게?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 그 노란색 물질은 그 텔로메라이즈는 어떻게 생산될까?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야지! 참말로. 어째 그래, 돌대가리 될까? 그 쉬운 질문인데, 모든 물질은 이렇게 유전자가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잘 켜지면 장수하는 거야. 그럼 그 유전자가 잘 켜지나 못 켜지나는 내 뜻에 따라 있어요. 네? 내 생기가 커지고 내 뜻에 반영.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생기를 잘 받는 사람들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결국 유전자와 생기 얘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정신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신 없이 살면 전자가 안 켜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의학에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이 또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어떻게 켜질까? 그거를 또 이제 그게 또 궁금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생기라는 거를 몰라. 모르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은 구별해서 딱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이 그러니까 텔로미어를 새로 잘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역시 지금 현대의학은 뭐를 증명을 해내고 있냐고 하면 이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그 기본 여건. 그렇죠.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줄수록, 이 텔로메어를 잘 생산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사람, 특히 운동.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 뉴스타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생기를 충분히 받기 위한 기본 여건에 불과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뉴스타트를 자꾸 증명하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와, 뉴 스타트, 운동하면 장수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 운동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근데 이 끝에 있는 생기를 몰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발견했냐면,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장수하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스트레스도 결국은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뭐요? 꺼버리니까 텔로메어 못 만들어내니까 담명할 수밖에. 이게 다 결국 뭐를 증명하고 있어? 뉴스타트의 결국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으면서도 그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게 이제 답답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눈을 뭐요 자기 눈을 가리면서 계속 생기 얘기를 안 하려고. 너무나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생기의 존재를 자꾸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부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이제 문제죠. 왜 그거를 생기를 긍정하면 어떻게 돼요? 현대의학에. 아, 생기가 있고, 이렇게 망해. 자꾸 성환이 엄마 같은 사람이 생기는 병원 망하는 거지. 그런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유전자를 보호해 주시고, 유전자 망가지면 다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예,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마무리공 아저씨, 다, 예, 유전자가 변질되면 복구되도록 다 해놓고 생기만 받으라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 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 말 있어.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자꾸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내면,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이런 기복적 사고를 이제 그만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이런 걸 뉴 스타트를 모르면, 생기를 모르면, 자꾸 교회 열심히 댕기고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복준단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신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원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와도 연결해서 이 장수를, 텔로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해. 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우리 건강에 모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아주 이렇게 조그만 원숭이가 있어요. 자, 원숭이인데, 이 심리학자들이 뭐가 궁금했냐고 하면, 이 동물의 이 새끼들이, 여기는 이제 젖병이 있고, 여기 이제 젖꼭지가, 인공 젖꼭지가 있는데, 이 엄마는 그냥 철망으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게 얼굴도 뭐예요? 네모꼴이고 무표정이고. 근데 이 엄마는 철망이지만은 아주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털로 이렇게 옷을 해입혀가지고 이 엄마에게 있으면 얼굴도 덩그스름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쪽 엄마가 젖꼭지는 없지만은 뭐는 있어. 그 이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그래서 이게 두 엄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이 새끼 원숭이가 항상 이쪽에만 와 있어. 이쪽에만 와서 이렇게 안겨 있어.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게? 배가 고프면 일로 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로 안 가고, 여기 계속 뭐예요? 머물면서 젖꼭지에 입만 갖다 댄다. 예.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역시 동물 새끼들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결국 이 생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이 연구를 하신 심리학자가 이 위스콘신 대학의 참 유명한 학자인데, 여기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구석에. 그런데 엄마가 있을 때 이런 이상한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이제 장난감 동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뭐예요?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왜 왔어 하고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공격을 해. 용감해야 돼, 용감해. 이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해한다는 거지. 엄마라고 이제 자기는 얘는 이제 따는 이게 엄마다. 엄마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엄마를 치워버리면 자식은 뭐요?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막 꺼져.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면, 엄마는 점점 늙어가서, 이제, 우리가 엄마를 안아줘야 될 형편이 되고,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셔버려. 그럴 때 우리는 엄마가 아닌 존재이지만은 그 존재가 나를 계속 사랑한다는 어떤 그 사랑이 보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그 노란색 물질을 계속 생산해낼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엄마들처럼 늙어서 죽지 않거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그래서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생명이 필요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 하나님 필요해.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놈 하시는 하나님이다. 혼내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다른 인간들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모든 다른 인간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끝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즉,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생기,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에서는 생명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교회 댕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도 잘 내고 그렇게 하라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은 결국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생기에 반응하는, 즉 뜻에 반응하는, 즉 최종적으로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이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어떤 종교, 막, 예배 볼 때만 거룩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와 그래! 이래 쌓고 이러면,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참,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물이 나 있어요. 그 종교에 대한 신물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뭐예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희생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릴 때 종교적으로 신물이 나게 만든 존재, 그런 부모를 만든 존재도 그것도 뭐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린 나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신물이 나도록 그 악령이 그렇게 만든 그것을 벗어나려면 결국은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정신님, 그 성령, 그걸 주셔서 내가 그런 그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반발심, 하나님, 그 종교적 신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을 없애 지워 씻어 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뉴스타트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선택. 이거로서 하는 기도. 예. 그 기도가 바로 선택이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반드시 내가 구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싫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이상구를 그렇게 쑥스러운 생기 없는 인간으로 계속 살도록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도록 한 존재는 그때까지의 이상구는 진짜 이상구가 아니었단 거. 그 어릴 때, 그 두 살 때, 그 쇼크를 받게 한, 그게 다 악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깨달으시면 내가 자 쑥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뭐예요? 네.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면 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다 그래도 나의 뜻을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두 손을 모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왜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면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